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지원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곽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사모, 신도들이 파워 전도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전도자의 사명을 외칩니다. 이어 복음을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일본 메시지 전달법을 훈련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죄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곳은 안양 세중앙교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사모, 신도들을 초청해 지난 9월 중순부터 8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파워전도 훈련장입니다. 세중앙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정착시켜 관계 전도까지 뻗어나가는 능력 있는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워전도 훈련은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과 또 복음 제시와 그다음에 교회 정착과 그다음에 세 가족을 통해서 관계 전도까지 뻗어나가는 전천후 완벽한 전도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전도 훈련을 받은 목회자와 신도들은 자신감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에 힘을 쏟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워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제가 나가게 되고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세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신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워 전도훈련을 실시하며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돕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배우지만 말씀 자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체화해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의 삶도 변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또 간증하면서 나눌 때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파워 전도팀은 파워 전도 훈련에 참가한 미자립교회 노대꽃을 선정해 네 차례 전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양 세중앙교회가 파워 전도 훈련을 통해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의를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환희씨입니다.